직접 관측할 수 없다고 알려진 블랙홀. 전파 간섭 기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빛이 파도가 생겨서 여러 가지 잔물결이 생겨나가는 것처럼 빛도 그런 물결과 같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간섭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섭계를 만들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빛은 밝게 빛나면서 파동성까지 지닌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파동이 만나면 서로 더해지는 현상이 바로 간섭인데요. 빛의 파동과 블랙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불 꺼주세요. 좁은 곳에 단파장에 빛을 쏘면 옆으로 펼쳐지며 점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의 파동이 겹치면서 밝고 어두운 띠의 간섭무늬 형태가 됩니다. 간섭무늬의 형태는 광원의 모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무늬를 잘 분석해서 풀이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광원의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섭무늬를 얻어서 그것을 잘 분석하면 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간섭무늬 현상을 분석하면 원래 빛을 내는 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하와 블랙홀의 관계를 조금씩 풀어가는 중이죠.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